보시면 261페이지 이제 우리 9번부터 보시면 되죠. 다음 중 냉장 보관한 수산물의 선도 저하와 가장 관계가 깊은 미생물은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요. 냉장 보관한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냉장 보관한 식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저온균이겠죠. 그래서 냉장 보관한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저온균 슈도 모나스입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수산물, 육류 이런 데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말이 나오면 슈도 모나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식중독을 일으키는 자연독으로서요. 어류, 폐류에 등과 같은 해산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자연독소는 그랬네요. 자연독 중에서요. 어폐류의 독성분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요. 시구아 톡신. 이거 시구아테라 중독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냉온강간 이상 증상인 드라이아이스 센세이션의 원인 물질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센세이션의 원인 물질인 시구아 톡신이요. 어류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독소였어요. 그럼 10번의 답은 2번인데 근데 어류의 독성분 더 이렇게 보시면요. 복어의 독성분도 여기 해당이 되죠. 복어의 독성분이 바로 뭐였냐면 테트로도 톡신이었죠. 복어. 그 다음에 여러분 모시조개, 굴에 들어있는 독성분도 있었잖아요. 모시조개, 굴의 독성분 그러면 베네로핀. 모시조개, 굴 이런 데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마비성 조개독 이렇게 유명한 애 있었죠. 마비성 조개독, 지삭식독신. 이거는 주로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홍합, 섭조개 이런 데요. 큰 조개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라 고등에 들어있는 독성분도 있죠. 테트라미.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어패류의 독성분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에 있는 1번에 있는 식효톡신은 동미나리의 독성분이었고요. 에르고톡신 아까 맥각독에서 나왔고요. 아미그달린은 청맥, 살구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마니타톡신, 그럼 독버섯의 독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순도가 낮은 첨가물의 불순물로 혼립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3분의 간장 사건의 원인 물질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죠. 여러분 3분의 간장 사건의 원인 물질 그럼 뭐였냐면 비소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소와 관련해서는 증상 하나 기억해 주세요. 주로 피부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더라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38에서 39도씨의 고열과 구역질, 경련성 복통, 설사가 증상의 특징이며 혈변과 점액성 분변 증상을 보이는 경구감염병. 여러분, 경구감염병 중에서 설사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의 특징이었냐? 하면 세균성 이질이었죠. 세균성 이질의 특징이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경구감염병 중에서요. 고열 증상과 함께 점혈변을 보인다? 그러면 세균성 이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설사의 또 특징이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를 수십 차례 한다. 이런 말이 나면 그때 누구냐면 콜레라야. 콜레라. 그래서 설사가 좀 틀려요. 점혈변을 보이면 세균성 이질,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를 여러 차례 하면은 콜레라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음식물에 섭취한 임산부가 폐혈증이 발생하고 자연 유산을 했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식중독을 유발한 균주를 확인한 결과 냉장 보관 식품 중에서 세포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그람 양성의 간균이었습니다. 이 식품에 오염된 균은 그랬네요. 여러분 식중독 균 중에서 냉장 보관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 이거였죠. 그럼 아까 좀 전에 우리 전 시간에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다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답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람 무슨 균이라고 했어요? 양성이라고 했죠. 그럼 둘 중에 그람 양성인 균은 뭐밖에 없어요? 리스테리아밖에 없어요. 답 리스테리아죠. 그럼 여러분 리스테리아는 저